안녕하세요, 영카입니다. 업로드 날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설도 안 챙겨놓고 발렌타인 챙기는 게좀 웃기긴 한데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튼 오늘은 초콜릿 만드는 거 하면서 썰도 좀 풀고 하려고 합니다. 연휴니까 쉬어가자는 마음에서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. 제가 아까 이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초콜릿 재료를 사려고 갔는데, 이제 뭔가 각 잡고 만들기가 좀 부담되고 그래서 생각난 게 얼초였거든요? 그래서 이걸 샀죠. 제가 어른이 된걸 실감하는 게 이런 걸제 돈으로 덥석덥석 살때 실감합니다. 나 어릴 때 이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, 저는 어른이에요. 이거 5개나 들어있거든요. 이거 다할 수는 없고 몇 개만 해볼까? 짜란! 보석 만들기. 이거를 하고, 공룡 만들기를 해야겠다. 이거는 심심할 때 그냥 혼자 해야겠어. 오늘 요거 두 개를 해볼 겁니다. 과자가 네 개밖에 안 들었네요. 개짜다. 이거를 어떤 동물 친구가 있는지 보기 전에 물을 좀, 끓인 물을 좀 가져가야겠어. 얘들을 다 이렇게 넣고. 이거 과자 부서지면 진짜 마음 아프겠다. 자, 어떤 동물 친구가 들어있을까요? 짜란! 곰돌이! 귀여워. 고양이! 귀여워. Who are you? 또 고양이. 고양이가 두 마리나 있네. 얘는 뭐야? 아, 악어구나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곰돌이부터 해볼까? 여튼 제가 썰 푼다고 했었잖아요. 그 썰이 제가 초콜릿 받은 썰인데 진짜 어이없고 웃겨요. 제가 스무 살때 일인데 그때 이제 저희 과에 군기가 좀 있었어요. 선배라는 존재가 좀 무서웠던 시기랄까? 뭐 저희 바로 위탁반 선배들이 좀 군기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군기 잡는 선배들은 또 3, 4학년이시고 막 그랬던 이제 약간 혼돈과 과도기의 시기였죠.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선배들이 무서웠던 시기였어요. 그리고 1학년 실기실, 그러니까 전공 강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큰 사물함이 벽에 한쪽에 와라라라 있었어요. 그 사물함이 아무래도 실기실 사물함이다 보니까 재료나 도구 같은 거를 보관해야 돼서 크기가 좀 컸거든요. 그리고 접근성도 되게 좋았어요. 그 앉아서 바로 뒤돌아가지고 손 뻗으면 사물함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가 있었거든요. 특히 제 사물함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어요. 내 사물함이 네 사물함이고 약간 그런. 게다가 저희는 여초과고 교양 수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타대생도 없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봄쯤에 제가 한 4월인가 5월달? 중간고사 시즌이었을 거예요. 어느 날에 제 사물함에 진짜 예쁜 상자랑 온갖 초코 간식들이 막 있는 거야. 초콜릿도 막 있고. 나는 근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왜 그랬지? 그게 선배들도 같이 쓰는 강의실이고,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으니까, 이제 그냥 수업 중에 뭐 간식 숨겨놓고 먹으려고 한건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장소가 내 사물함이었던 거지. 나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손도 안 댔어요. 진짜 건드리지도 않고, 그냥 그것 때문에 사물함을 안 썼을 정도. 그러니까 건드렸다가 만약에 초코의 주인이, 선배라면은 왜 먹었냐고 혼날 것 같은 거야. 그때 나한테 선배는 그런 존재였지. 그만큼 무서웠어요. 그래서 그거를 거의 한달 반? 두 달을 손을 안 댔어요. 뭐 친구들도 그거를 보면서 야, 저거 누구 거야? 주인 없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이제 뭐 선배들 거겠지 하면서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과제를 하는 때였는데 한 친구가 간식이 먹고 싶대.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야, 얘 사물함에 간식 있지 않았어? 하고 하니까 그래, 그거 오래 있었는데 안 없어지는 거 보면은 주인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먹자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주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네 사물함에 넣어둔 건데 뭐할말 없지 않겠냐 그런가 해서 친구들이랑 그냥 그 상자를 이제 꺼내가지고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막 각자 가져가서 포장을 막 뜯었죠. 굳어가지고 안 나와.
어쨌든 그렇게 포장을 뜯었는데 그 상자 안에 되게 예쁘게 막 선물 포장할 때 쓰는 그 무슨 종이채 같은 거막 나오고 이것도 갑자기 잘 나오냐 이거 완전 이상하네. 어쨌든 그 안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. 애들이 난리가 났지. 이제 고백 아니냐고. 근데 고백이면 어쩔 거야. 나 이걸 근두 달이나 무시를 했는데. 글씨를 보니까 전형적인 남자 글씨체? 거기에 이제 시험 잘 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누군지 너무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어차피 뭐 늦은 거별 생각 없다 하면서 이제 초코 간식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네요.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초코 받은 썰이었어요. 그 이후로는 뭐 주변에 뭐 남자도 없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리고 뭐 바쁘기도 바빴고 여자뿐인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뭐가 없기도 없었죠. 하여튼 그게 전부예요. 허망하죠? 내가 남자한테 그런 걸 받을 거라 생각조차 못했었고 그때 나는 그냥 그랬던 현실이 너무 웃긴데 슬퍼. 그냥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. 여러분은 설날 때뭐 하셨나요?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집 밖을 안 나왔어요. 친척집도 안 가고 그냥 전화로 안부만 이렇게 묻고 우리는 다들 간다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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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다 했어요. 이렇게 얼초 동물은 끝났습니다. 이거를 얼려놓고, 냉동실에 자리가 있나? 냉장고에 넣을까? 대충 얼려왔는데, 뭔가 허접하다. 이건 개망했어. 근데 너무 귀여운데? 맛은 있다. 지금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이러고 있다, 혼자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얼초 만들어 먹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진짜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